시작해볼까요? 깜짝 놀라네, 씨. 세이브할이 하나도 없길래. 자. 개조 같은 건 지금 아예 안 된 상태니까 조금만 하고 갈게요. 어빌리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예, 전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어빌리티를 해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 명중 달아줘야지. 7턴 장갑 달자. 장갑 오케이. 하가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일 리가 없어. 하가네가 뭔가는 분명히 해줄 거야. 지금으로선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고. 헬레 양성, 레피나. 포인트 있나? 야, 50 가지고 뭘 하냐! 전 아직도 입고 있네요. 아직 10화라는 거. 언제나 함정 배는 키워서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배를 제일 잘 때리거든요. 우선적으로 배를 치기 때문에, 함선을 치기 때문에. 함선을 잘 키워놓으면 함선 반경만 해도 중간은 가죠. 구 루어가 아까 그 왔었는데. 일로 구 랜드. 옥자기가 지금 그거죠. 그랑티든가 그거죠. 알바네 역할. 바우라. 기사의 금기를 깨라고? 뭔데 그게? 응? 기사의 금기라는 걸 깨면 죽나 본데? 일단 오늘 20화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버스커? 버스커? 뭐지? 아직 우리가 지상 루트는 안 해봤으니까. 모조품? 모조품은 지금 그 여자 주인공 말하는 것 같은데? 계속 모조품이라고 부르더라고. 벨제 루트였나? 벨. 근데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소데스 왔어. 이름이 정감 같다, 진짜. 금기 계속. 예, EX 하드까지는 갈 거예요. 스페셜은 안 할 거고요. EX 하드까지는 갈 것 같아요. 칼스 086이 어서세요. 아무래도 슈퍼 로봇 대전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스페셜 모드는 어렵진 않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느낄지 모르겠는데, 비기너로 하게 되면은 뭐 쉬울 수도 있겠는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EX 하드는 사실, 예. 하는 법을 알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EX 하드는 제 나름대로 공략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EX 하드를 깨야 이제 트로피가 있으니까. 황녀가 진짜 소데스 버리는 편가? 예. 그러니까 EX 하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슈로드 할 때도 느꼈는데.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EX 하드가 굉장히 좀 예, 딱히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데스는 일본 사람 같은데. 나로우도 친구 아니야? 역전 재판에 나와야 될 내가 여기 왜 나와? 미스케이만. 레이크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인데.
코에 뭐가 들어갔나? 왜 이렇게 간지럽지? 마일즈. 그럴까요? 제 여자친구는 존재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좀 놀았네. 돌아올 때는 네, 전투는 없었나 봐요. 쟤들은 맨날 용호왕 처음부터 안 타고 와. 이제 10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사를 보고 안 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회차마다, 예, 인터미션 전에 대사랑,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대사 합치면 한 15분에 20분 걸립니다. 전투는 10분이면 끝나는데. 전투보다 이게 더 길어, 지금. 조시? 제가 조시야. 난극에서도 좀 문제가 있나 봐. 근데 저 원래 조슈아 아니야? 아, 지들 알아서 말하는 모습 보겠지. 손? 아, 미스터 손 나온 줄 알았네. 전 지금 겐슈패스타 하켄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랑티드의 힘을 해방했다고? 아까 그게 버스커 모드라는 거구만. 사이트론 컨트롤 시스템이 그랑티드도 달려있어? 심파티야? 몰라. 쟤들 거랑 비슷하대. 그래서 이제 저 쟤들한테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다이젠과 그 1호기, 2호기 다 있는데 그 다음에 토마인가? 금마까지 있는데 카이만 없어. 예. 전 그래서 보통 카이를 예, 그런가스트에다가 태워가지고 쓰는 편이었는데. 자, 또나님 어서오세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스트가 진짜 카이가 쓰기 좋죠. 혼도 있고 카이는. 그랑티드를 쟤들이 뭐 데리고 나오긴 했으니까. 막 계속 나온다. 예,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제이하고 게임큐브로 나왔던 GC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엑스박스로 X5라는 걸로 이식이 됐죠. 예, 그 이야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하대요. X와 GC에서 나오는 애들이 그 쌍둥이 남매. 예, 걔들이 주인공이래요. 거기서는 걔들이 주인공이 맞았어. 대충 그린 줄 알았대. 커서하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얘들 뭘 하고 있는 거야?
내부의 차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아니 뭐 티링크 시스템부터 해갖고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니는 어차피. 예, 추천 감사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하면 각성하겠지 뭐. 그리고 뭐 뭔가 다른 걸 빼면 비슷하다고 하네요. 맥키보스 나왔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이 범위가 너무 넓어 지금 길이가 그 전이 그 길이라 그래야 되나? 거리가 아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지 대포. 근데 지구 연방 정부가 조버커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상황이 0. 그래서 쟤들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얘기하는 게 창세기전보다 낫다. 창세기전 업데이트된 거 보러 갔더니 드디어 메리 펜드래건이 나왔는데 메리 펜드래건은 채찍을 버리고 검과 방패를 들더군요. 그리고 이번 달에 새로 추가된 카드가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뭐 창세기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크리스티나 번스타인이 추가됐어요. 게시판의 분위기는 뜨거웠고요. 자세히 설명하면 스포가 되니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여기님 어서오세요. 어? 드디어 잠자는 공작 깨어났어. 그러니까 제가 페어리 뭐 그거 같은데? 예 어서오세요. 오르곤 길을 이용하다고? 뭐 다 짬뽕이잖아. 야 이거 머리 좋은 아들 다 모아놨네. 그니까요 연구기관 아니야? 그러면 그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 응? 야, 토우야는 지구에서 살았던 모양이던데. 결국 이렇게 파일럿이 되는 건 너무 많이 나오는 클리셰라. 하물며 예. 그 뭐였지? 영광의 레이서도 그랬잖아요. 영광의 레이서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 키라님도 그랬고 지금 어차피 떠난 사람 떠난 거고
입고 산다는 분은 왜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면 되잖아. 군무원으로? 몰라서 누른 건 아닌데요. 뭔가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야. 무조건 애들 박아 놓으란 얘기구만. 오, 저런 거 잘 알아듣네. 감시도 포함되나봐요. 쟤는 그래서 언제 잘리는 거야, 마일즈는? 슈로데를 해본 느낌으로 쟤는 잘리거나 각성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원래부터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면서 옛날 과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이 호전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네에게 이름 아낄 수 없다면서 잘린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긴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니까 그 페어리 아까 그 장사는 공주님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전투기 길렘은 아까 알았죠. 레이커는 알아들었어. 잠자는 공주, 커봐. 으흠. 오호. 신문 쌌다. 대화가 안 통한다던데? 번역기. 으흠. 만나러 갑시다. 그 페어링가 뭔가 나를.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데? 난 얘가 나올 줄 알았어. 처음에 열어갖고 나오는 저 머리 색깔은 저거랑 비슷한데, 그 머리 긴 공주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라 길리엄. 오. 나 저 번역기 사줘. 저거 들고 토익 치러 가게. 곳은? 어흥. 병실로 데려가면서. 아, 김이 나왔어. 얘들이 이제 GC와 XO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피오 가글리? 에? 알아본 건가? 역시 영원한 비밀은 없다. 자, 번역기 기동. 페어리. 완료체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이름은 맞다. 그래, 난 페어리.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뭐만 떨어지면 무조건 기억상실증이지. 그래, 슈우도 그렇고 다 기억이야. 저놈의 기억은 온전히 보존되는 경우가 없어. 피오. 피오가 누군데? 피노키오? 답답하구만 이거. 모르겠다 그러지 뭐.
기억살이 전문가 누가 있어 지금. 여기 기억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사람도 많은데. 야, 눈치 깠다. 어? 적습인가? 미지돌이 섬으로. 그러면 히로게로 가야겠구만. 이번에는 무조건 두 번째를 고를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프로 군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서울 세이버. 근데 지켜야 한 것이 있고. 그렇지, 각오가 있어야지. 응? 왼팔? 조건이 있대요. 아우, 너무 대사가 진부하다. 스크롤 모델? 또. 물인가? 앞에 대사만 거의 한 20분, 30분 본 것 같은데. 자, 여격 준비. 그래 편성. 불쌍한 카이. 코스케 있지? 얘한테 붙여줘야지. 얘 뭐야? 기체가 없어? 얘 기체가 왜 없어? 뭐 태우지? 아, 격투 봐라. 저걸 왜 저기서 내린 걸로 돼 있는 거야? 희한한 일이세. 자, 스크롤 모드를 누구한테 달아줄까? 해피 이거 보고. 굳이 달아줄 필요가 있나? 해 A. 오케이, 얘한테 달아주자. 마이한테 달아주자. 예, 지금 뭐 없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자! 어? 잠깐만, 다 안 골라진 것 같은데? 좀 너무 막 눌렀는데 지금? 어? 큰일 났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막 누른 것 같아. 아니, 나 당연히 다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이제 그랑티도 나왔어. 소데스.